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죠.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분들을 힐링 뉴스의 주인공으로 선정해봤습니다. 특이한 상이에요. 우승 전파상. 스승의 날 누구누구 선생님께 드리는 학생들의 감사 상장.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상장을 주는 게 아니라 카네이션과 선물 대신 부담 없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참을 인상. 우리가 속썩였는데 이 선생님 참 잘 참더라. 거의 부처님 수준이다. 이렇게 학생들이 상장을 수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또 네티즌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주는 상인데요. 예쁜 미소상. 아유, 상 이름 예쁘죠? 주옥 같은 수업상. 그리고 살인미소 전파상 등등이 있습니다. 김영란법 때문에 요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물 드리기도 쉽지 않다고요. 그런데 현직에 있는 이 학생들이 이런 상장을 줘서 받는다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말인지 보람있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진풍경도 있는데요.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아서 선생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는 학교도 나왔습니다. 광주시에 있는 이 동명고인데요.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발을 서로서로 이제 씻겨주는,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고 약간 세족식을 차용해서 의미 있는 스승의 날의 풍경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으로 선정해 드렸습니다. 스승의 날을 맞아서 아 정말 그 선생님 잘 계실까 궁금하신 은사님들 다들 마음속에 한두 분들 있으실 텐데 오늘 한번 전화라도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?